충북 적십자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봉사 지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되는가 하면 직원이 10명인데 감사에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적십자사 충북지사 구호복지팀 직원이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습니다. 본사 감사에서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의 급식, 봉사비 등으로 사용된 지원금 3,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평가 서류를 조작해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했다 강등됐습니다. 관리 프로세스 미비로 비위 사건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찰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업무를 들여다본 본사 감사에서 징계나 경고 처분을 받은 충북지사 전현직 직원은 16명. 충북지사 직원이 10여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비위 복마전인 셈입니다. 특히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들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리감도 있고 못 믿는 거죠. 봉사와 헌신, 사랑을 기치로 삼는 적십자사 충북지사가 각종 비위로 얼룩진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